옛날 노래 SG 워너비랑 옥주 누나. 순조권인데? 너무 뜨겁다. 야 계절감 너무 안 맞지 않아 지금 패디? 어? 계절감? 우리 팬들이 준 건데요? 규현이랑 다르잖아. 야, 잠깐만 너 진짜 팬들을 사랑해서 규현이 항상 저장바 입고 다니는데. 여름에도 이거 입어? 여름에도 입는다고. 겨울. 샤워할 때 저거 입고 샤워해. 아 근데 은행 오늘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나 여기서 한 방 먹으니까 한 명씩 올 거야 이제. 아니야 딴 사람한테 못해. 끝났어 이제. 은혁이한테만 해. 항상 가장 만만한 건 나. 만만한 게 좋아해서 그런 거야. 뭘 제일 편하게 생각해. 어떻게 나 데뷔 17주년이야 오늘. 아, 어떻게 진짜로? 알았어? 3월 6일. 3월 6일. 오, 그러네. 아 형은 따로 카운트예요? 우리랑?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야, 아니라 형은 슈퍼주니어 아니, 아니야? 형. 아니 나는 먼지랑 따로 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슈퍼주니어 아니야? 카운팅 스타일 아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배우로서 배우로서 조각 같은 외모에 친절한 매너맨 진호 오빠 야. 고등학교 희은이. 입학하고 첫 등교일이었어 대망한테 혼나고 우울했는데 어디선가 기분 좋은 냄새가 나서 돌아보니까 너였어 애기 같았는데 우리 카운트 따로 하는 거 규현이, 규현이까지는 인정해 얘는 규현이는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늦게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너보다 일찍 데뷔하긴 했어 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데뷔야 야 그런 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예방 접종하는 거 뉴스에 나왔었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방 접종하는 거 뉴스에 나왔었어 어떻게 아 그럼 진짜 나온 거는 나 진짜 있어 야, 그런 식이면 나 2000년도 그 이브의 모든 거 장동건이 형 거 나 그 데뷔야 소연 누나 김소연 누나랑 저 밑에 있네. 아, 나 그러고 다시 나 참아 2003년인가에 나 SBS 세계의 대결. 그런. 아, 우혁이 형 있는 거? 이게 PR. PR이야? 응. 뭘 잘한다는 거 그런 거. 잘하는 건 공부 빼고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7살에 데뷔. 얘 아기 때 나왔어. 7살에 데뷔. 얘 아기 때 나왔어. 아이 거짓말. 진짜로 얘 나왔어. 있어? 얘 있어. 난 앨범을 냈다. 앨범을 냈어. 어? 내가 봤어. 진짜? 봐봐. 뭔데? 얘 노래도 있는데 내가 그 유열의 스케치북에서 봤어. 야 이게 7살 얼굴이야? 아이고. 야 이게 무슨 7살이야? 야 많이 화가 나 있는데?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화가 나겠어? 야 이게 7살이야? 야 이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게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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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야, 얘는 지금도 아, 그러네. 제일 선배 같잖아. 그래서 인기가 1년 만에 오지. 항상 여기서 뭔가가 일어났었어 SBS에서. 아 맞아. 우리 그때 2층에서 싸웠잖아. 우리 트윈스 나오기 전에 나랑 싸웠지. 맞아. 그리고 우리 유 나오기 전에도 나 싸웠지. 얘랑도 싸웠지. 난 기억이 안 나. 아니 그 너무 많이 싸워서. 아니 뭐 UFC 싸... 나가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 근데 여기 주먹질은 안 하잖아 그래도 나는 안 싸운 멤버 누구야? 임 UFC 야, 요즘에 그... 나는 좀 아, 우리 너무 사이 좋나? 약간 그런 생각 그래 너무 안 싸웠지 너무 안 싸워 SBS에서는 항상 터가 안 쉬워 SBS에서는 항상 싸움 일어나지 그래. 한 번쯤 싸울 때 됐어 여기 2층에서 이번 앨범이 사실 너무 너무 평화로워 너무 평화롭게 진행됐어 순조롭게 이래선 안 돼 내가 너무 욕해 여기 리매치? 리매치? 10년? 야, 좀 붙여줘. 우린 되게 신박했잖아. 야, 지금 제대로 안 풀고 야, 그냥 이 상태로 39kg랑 100kg랑 싸우면 어떡해. 야, 이게 말이 되니? 야, 이게 말이 되니? 야. 아, 지금 나 63kg야. 100kg? 야, 니네 그때 왜 싸웠지? 섹시프리 사전 녹화 끝나고 왔는데 신동이가 과자를 먹고 있었어. 아니야. 사전 녹화 인기가 아니. 아, 인기가 해서 제일 유명한 샌드위치. 아이돌 샌드위치를 아, 그거 여기 계속 이걸 먹는데 예성이가 먹는데 예성이가 딱 보고 있다가 또 먹어? 이런 거야. 아니야. 딱 보고 있다가 또 먹어? 이런 거야. 또 먹어? 이런 거야. 야, 너무했다. 근데 거기서 신동이 딱 예성이한테 딱 그랬어. 미친 X 아니야? 미친 X 아니야? 그 명대사가 이거 명대사야. 아니고 아, 얘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뭔데 그래?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진짜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근데 다들 너무 놀란 거지. 왜냐면 신동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처음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그날을 너무 기대했어. 빅매치라고 생각했어. 나도. 아 누가 이길까? 아 우리 드디어 가나 이러면서. 이 칼대라도 죽어. 이게 진짜 피곤한 스케줄에. 그치. 좀 단비 같은 느낌이었어. 야, 니네
재밌게 주려고 내가 싸워야 돼. 야, 아치다 진짜. 나는 야, 남의 싸움이 즐겁다고. 나 들어봐. 형, 그때 얘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 나 여기 서 있는데 얘 얼굴 보여. 형이 나야? 형이 나야? 근데 형이 나고 내가 이동했는데 얘가 아, 누워있다가 피곤하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미친놈 아니야? 욕을 했어. 욕을 했어. 난 뭐였냐면 예성이 딱 다가오는데 난 그냥 생각 하나뿐이었어. 아, 내가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이쁘게 차이 때문에 저 사람은 이길 수 있겠다. 이쁘게 차이 때문에 이게 오늘이다.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해급 차이로 내가 아, 저 사람 내가 오늘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생각밖에 아니, 없었어. 그래. 해급 나는... 차이가 너무 났어. 어. 싸움은 안 져. 오. 안 져? 나이 40. 나이 40 더 되면 나는 내가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싸움은 안 져. 야, 예성이 별명 천안 미친 개였어. 천안에 미친 개. 천안 미친 개? 조심해야 돼, 너희들. 야, 근데 그거 기억나? 우리 연습생 때 도난 사건 생겨가지고. 도둑, 내가 도둑 잡았잖아, 예성이. 모든 사건엔 항상 예성이 형이 있어. 진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층에 있었던 멤버들, 뭐 기현이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뭐 려욱이도 그랬던 것 같고 물건이 자꾸 사라지는 거지. 방이 되게 멀 떨어져 있는데 내 알람 소리를 형이 와서 꺼줄 정도로. 어, 진짜 예민해. 근데 내 물건이 자꾸 사라져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내가 자고 있는데 내 방을 뒤지는 매니저 형을 내가 발견을 했었어. 와, 형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었는데 형관 앞에서 갑자기 우리 물건을 이만큼 들고 도주하려고 하는 매니저 형이랑 아, 마주친 거야. 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잡고 뭐 하시는 거냐고 해서 몸싸움을 해서 진짜 밀렸어. 숙소에 거의 막 뒹굴렀어. 맞아. 그러다가 물건 다 날아가고 뒹굴다가 그 사람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 잡고 전화를 했어. 누구한테 전화했어? 가장 최근에 전화했던 걸 보니까 특이 형이 있더라고. 오. 전화했어. 그래서 특이 형한테 전화를 했지. 형 빨리 내려와. 큰일 났어. 하면서. 어? 뭐야? 우리 12층 살 때지. 어. 형 지금 내려와야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막 형이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내려왔어. 팬티인지 반바지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사각 팬티인 거야. 잠잘 때 입는 거. 사각 팬티에. 아, 이게 잘 입는 거. 빨간색 같아. 빨간색 지금 산 거? 사각 팬티에. 정말 뛰어 내려왔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약간 이제 눈이 돌아간 거야. 그러면서 막 아, 이특 씨, 예성 씨, 저 진짜 이거 얘기하면 저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기는 거야. 아, 그때 좀 사람 미친 것 같더라고요. 나 순간 그분이 또 덩치 좀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부엌이었었고 그 사람 여기 있었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 아, 내가 절로 안 가면 칼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아, 진짜 이분 안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댔어, 거기를 막았어. 약간 사각 팬티기 때문에 주머니 없었어. 사각 팬티기 때문에 주머니 없었어. 야, 너 자꾸 살을 못해 생각해보니까 살이 좀 그랬다. 좀 문에 빠졌는데 진짜 무슨 부승 들어왔어. 아,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었어? 규현이 팬들이 줬던 뭐 시계. 그러니까 내가 아끼던 시계. 그러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거기 자기의 비밀 공간에 계속 쌓아뒀던 거야. 진짜 무섭다. 막 향수 이런 거. 몇 달 동안. 스케줄 없을 때 쓱 가져가려고 했다가 걸린 거구나. 아니 이렇게 토크가 많은데 왜 강심장이랑 스타킹에서는 그렇게 혼났을까? 강심장이랑 스타킹에서는 그렇게 혼났을까? 아, 미안하다. 살기가 느껴졌지. 아니, 살기가 아니라. 아,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지.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지. 여기 탁자? 나 이제 이사 가고. 형, 거기 이사 갔을 때 도둑 들면 내가 잡아줄게. 야, 도둑이 안 들고. 내가 한 두 달 정도 있을 곳이 좀 필요해. 저번에도 왜?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 저번에도 그랬어. 그래, 우리 갔을 때. 아, 이상할 때면 이상할 때마다 왜 그때부터 내다 놨었어. 왜냐면 우린 하나잖아. 우린 데뷔한 날짜도 똑같잖아, 우리는. 우리가 다르잖아. 우리는 3월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멤버들 만약에 숙소 빼면 누구 집에? 누구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집은 안 되는데. 야, 너 집 갈 생각도 없어. 내가 살았잖아, 두 달 동안. 아, 너 어땠냐? 아, 근데 예성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얘기해도 돼요? 해봐. 아니 왜냐면 내가 그러고 뭐 그거 재밌는 얘기야? 뭐 이상해서 깼다?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손가락으로 인중을 만지는 손가락으로 인중을 만지는 거야. 아, 맞아. 이거 진짜야 이거. 아, 잠깐만. 그러면 너무 싫어. 이렇게? 아, 너무 싫어. 아, 진짜 그거 아니야. 아, 너무 싫어. 이거 애정결핍 그거 아닌가?
근데 예성이 애정결핍 좀 있어. 아니야 나 이거 봤어. 나 다큐멘터리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왜냐면 예전, 그래서 예성이 보면 막 인중만 찍거나 계속 이렇게 건들잖아. 이런 게 이런 게 어, 이런 게 나, 나는 나를 사랑해줘요 이거 이런 거였는데. 아니 근데 옛날에는 그만큼 멤버들이 되게 좋았고. 일단 그럼 예성이네 집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형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형 이름 어떻게 했고. 난 진짜 그러면 나는 영원히 절교할 거야. 나는 제가 그럼 버릇이죠. 근데 나는 진짜 난 너무 싫어. 희철이 형 옛날에 그랬잖아. 진짜 친해. 막 어 막 뭐 되게 친해. 갑자기 기분이 상했어. 갑자기 그 다음날 안녕하세요.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그 말투도 항상 있어. 아 누구세요? 나 그래서 예전에는 번호가 50명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그래, 이렇게 보고 맨날 지워. 어, 맨날 지워. 왜 그런 거야? 피하는 스타일이야. 어? 이태희나 서재훈 형은 다큐멘터리에서 봤다. 그냥 미친놈이라 그래. 국제자. 사이코패스. 희철이가 어땠냐면 숙소에서 있잖아. 숙소에 있다 잠깐 잘 때 있잖아. 사이코패스. 아는 형들이나 지인들이 그 숙소 밑에 잠깐 얼굴 보러 온단 말이야. 그럼 그냥 나갈 수 있잖아. 그럼 희철이는 나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려. 준비하냐고? 준비하고 꼭 양치해야 돼. 어, 나 양치 무조건 해. 그냥 비염이 심했던 거야. 아, 나 비염 1도 없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야, 너 나랑 친하냐? 야, 너 나랑 친하냐? 여기 싸우자! 싸우자! 아니, 김종우 씨 웃으세요. 아니, 정말. 내 말했지, 여기 터가 안 좋다니까. 아, 그래, 야, 여기 싸우자. 야, 여기 터가 안 좋아. 늘 SBS도 오면 우리 싸웠어. 그래, 항상 여기 먹는 거. 시원이는 약간 이렇게 뭐 스킨십이라든지 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메리칸 스타일 막 하이파이브 맨날 해야 되고. 여우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스킨십을 싫어하는 멤버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만지는 걸 좀 싫어하고 콘서트 이제 공연장이 크잖아요. 이렇게 동선이 막 도는데 시원이는 돌 때마다 멤버들 마주치면 계속 하이파이브.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우기는 하이파이브 리뷰 한번 해준 거예요. 아, 한번 해줬구나. 근데 콘서트가 3, 4시간 동안 계속 돌잖아요. 근데 계속 하이파이브를 하다 보니까 려욱이 그게 싫은 거야. 하이파이브를 안 해준 거야. 근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시원이는 자기 하이파이브를 안 받아줘서 이미 마음이 상했던 거야. 려욱아 너 일로 와봐. 너 왜 나 하이파이브 안 받아줬어? 근데 려욱이는 좀 목소리 안 칼져요. 나는 하이파이브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해. 한 번 했으면 됐는데 네, 계속 뭐 약 마주칠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무심적으로 계속 하니까 눈 마주치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원이가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할 때 한국말만 쭉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어를 좀 섞어서 그치 어떻게 했었지? 일어나가지고 그냥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고 나는 말이야 Actually, 나는 말이야. Actually, 네가 하면서 약간 이런 약간 둘이 막 얘기가 막 커진 거예요. 근데 려욱이가 되게 하이톤이거든요. 갑자기 시원이 얼굴에다가 하이파이브 하지 마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지 마 싸움이 너무 커진 거예요. 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둘이 이제 막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유행어가 태어났죠. 나왔지.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지 마! 그랬더니 시원이가 야, 너 나 이제 안 볼 자신 있어? 안 볼 자신 있어? 했더니 여기가 자신 있어! 이거 자신 있어! 이거 자신 있어! 이거 아니, 쓸 수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이 얘기를 해서 방송에서 그걸 보시고 둘이 광고를 찍었어. 둘이 광고를 찍었어. 아, 진짜요? 주식 증권회사 자신 있어? 어. 자신 있어. 뭐 막 면접 보다가 뭐 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 해서 이제 싸움 하시는 거. 그래서 려욱이가 그걸 찍은 거예요. 근데 시원이가 그걸 보고 너무 축하한다고.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광고주가 그걸 또 보시고 시원 씨를 같이 찍자고. 다음 편은 시원이랑 같이 찍었어요. 그럼 너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요번 녹음할 때 약간 뭐 예민해서 싸운 적 한 번도 없어. 나 어제 예선이랑 싸웠어. 어? 예성이. 아, 이형 싸웠다. 내가 보기엔 네가. 이 형이 모든 싸움의 주범이야. 그러니까, 맞아. 희철이 형이랑도 한번 크게 싸웠다. 해체할 뻔한 적 있어. 우리 진짜 완전 해체할 뻔했어. 언제 싸웠어? 난 얘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싸우는구만. 인천 대첩. 아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요. 희철이 형이랑 동갑이잖아요. 동갑인데 동갑이구나. 동갑이에요. 그렇게 막 이제 성향이 성향 완전 또 달라. 좀 달라요. 완전 달라. 다른데
이제 특이형은 어쨌든 이제 단체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이제 리더의 입장인 거고 리더. 희철형은 난 이건 개인. 그냥 혼자 하고 싶은데 난 이거는 뭐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희철형은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거를 이제 계속 숙소 생활을 같은 집에서 하니까 계속 들으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관계였어요. 사이였어요. 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형이 10년을 이제 자기가 참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철형이 이제 하나만 건드리기를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는 관계였어요. 이것만 와라 이것만 와라 걸려들은 거구나. 완전 빡 된 거야. 근데 갑자기 10년이다 10년이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뭐야? 왜냐면 10년이다 이게 10년이야 아 진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싸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설계를 많이 머릿속으로 설계를 많이 이 어떤 나한테 한 번만 걸려라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내가 계속 하다가 하다가 10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갑자기 옷을 벗더니 옷을 막 찢었어 아니, 옷을 막 벗더니 옷을 막 찢었어 밖으로 막 데려가더니 막 우리 대기실에 싸우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계속, 어떻게 됐냐면 계속 이거였어 그러니까 풋살 그 끝에 있었어요 끝에 있었는데 그때 희철이가 규현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희철이가 여기 있었고 규현이가 여기 있었는데 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싶어서 희철이를 확 밀었어요. 이렇게 확 밀면서 이제 희철이가 돌면서 뭐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다시 희철이를 한번 확 밀면서 10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10년이다 다음 멘트가 뭐였어요? 10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야? 10년? 10년? 뭐야? 야, 야 진정해. 야 진정해. 하고 진정해? 제가 아, 진정을 한 말 막 계속했어. 근데 10년은 왜 10년이야? 10년 동안 참았어. 아 그걸 미리 제목만 얘기한 거야? 진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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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시태그. 근데 진짜 샵. 그러면 게 샵. 10년. 샵. 많이 참았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참았어 너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니, 어, 희철이가 알아들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 10년이다 하면 10년이다. 뭔 소리야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어. 아니 그래서 자기 머릿속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밀친 게 좀 있으니까 이제 멤버들이 와서 말리겠다 말려서 말렸어요 아 형 하지마 형 하지마 나 으아 나 하면서 으아 옷을 막 찢은 거야 하면서 옷을 막 벗기 시작된 거야 서로 사실 한 대도 안 때렸어 한 대도 안 때렸어 왔다 갔다만 계속 우리는 기다리는 건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고 그게 나 하면서 10년이다 나 10년이다 이렇게 해서 막 싸우고 있는 도중에 한 분이 막 달려오셔서 무대 올라가셔야 돼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갑자기 옷 입으라고 그래서 옷 입고 머리 한번 털고 그냥 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웃긴 게 특이 형이랑 이제 희철이 형이랑 같은 파트 같은 케미가 있는 파트였어 입맛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런 파트가 있어 입맛 때문에 이렇게 하고 둘이 하고 있는데 둘이 원래 같았으면 둘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섹시하게 막 근데 그날은 안 되고 이만큼 떨어져서 정상이하면 있어 정상이 있어 특이 형 있어 특이 형 10년이다 특이 형 얼굴이 막 전화를 걸어 멤버한테 네. 그래서 이 단어를 드러내야 돼 아~ 그러면 시원이 한번 가보자 시원이 시원이 돈 필요해? 돈 빌려줘?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와 와 센데? 이렇게? 갑자기? 누구한테 하지? 예성이한테 해봐 여보세요? 예성? 안 그래도 동현이도 전화 왔네? 나 지금 통화 중이었거든 아 그랬어 아 형 저기 아 내가 지금 좀 급하게 좀 그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멤버들한테 지금 다 좀 물어보고 있어 진짜?
근데 지금 공정은 네가 얘기했던 거, 네가 뭐 얘기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 그거랑 좀 다른 거고 그거는 형. 그거랑 다른 건데 그거랑 다른 건데 멤버당 3장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 아 형 내가 저기 금방 다시 전화할게. 아니 나 뭐 좀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어 알았어 형. 형 내가 저기 잠깐만. 오! 야 아니 나 사장님도 생각하고 있어. 예성 형 예성 형 전화 왔는데. 뭐 받아 받아. 뭐로 치가? 자 얘 미션 뭐였죠? 웃기는 웃겨. 너 웃겨. 너 재밌어. 여보세요? 어 전화했어. 어 어디야? 나 집이지. 뭐해? 아 지금 계속 통화하고 있었어. 아 형 형.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시원이가 연락이 와서 투자를 하자는데 무슨 말이야? 뭐라고? 너 둘이 뭐 있지? 아니 투자로 얘기 전화한대 그니까? 뭐 하는구만. 투자로 얘기 전화한대 그니까? 뭐 하는구만. 뭐래? 뭐래? 갑자기 뭐 한 장, 세 장 막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야? 형한테 나한테는 한 장 반 얘기하던데 무슨 말이야? 나도 아까 알았었어. 몰라, 뭐 뭔지 모르지. 근데 형한테 몇? 지금 진짜 돈 한 푼도 없잖아. 형한테 몇? 지금 진짜 돈 한 푼도 없잖아. 막 좀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이따 전화할게. 이따 전화할게. 말하기 곤란하면 이따 전화. 예성이한테 전화해. 해봐. 하나도 없다는데. 왜 인마? 형. 너 같이 있지 얘들이랑? 어? 아니 형은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도 전화 왔었는데? 에이씨 뭐야? 뭐 얘기해봐. 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어떻게 알아? 형 그러니까 형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 나한테 전화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나랑 같은 얘기야? 아 근데 너한테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너한테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무슨 얘기였는데 형한테? 집불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집불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집불도 없는 집불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이따 전화할게. 이따 전화할게. 요새 형왜 나.. 형 왜 그러는 거야? 형은 왜 나 집불도 없는 거야? 야 너 집불도 없는 거야? 형 왜 나.. 형 왜 나 집불도 없는 사람 만드는 거야? 죄송한데요 이번 편 방송 안 내보려고 우리 지금 너무 없어 보이는데